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3-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힘써주겠습니다. 자, 친애하는 셀 누구에게? 자, 우리의 레코드스 기록물. 자, 우리의 기록물들은 show 복수죠. 주어 복수 동사. 자, 보여주는데 대접속사로 썼고요. 너가 have not complied. comply는 원래 수능. 여기서는 의역 완료. 수능이 아니고 순응이죠. 수능하지 않았다. 근데 의역하면은 여기서는 완료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legal obligation 법적인 의무. 자, 법적인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어. to file라는 파일이에서 동사로 썼어요. 그래서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obligation 수식해서 서류로 만드는 너의 보고서를 for survey 조사. 자, 조사인데 specialized는 특별화되어진, 총화되어진, 특별화되어진 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화되어진이 여기서는 과거분사예요. 이름이지만. 자, 과거분사 뒤에 나온 agriculture 수식해줍니다. 농업. 농업. 잘 안되네요. 써야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I must 의무를 나타내죠. 뒤에 동사 원형 remind 해야 돼. 상기시키다. 자, 나는 상기시켜야 돼. 너에게 너를 that. 자, this report 아까 나왔던 요 리포트죠. Survey of specialized agriculture 이라는 리포트는 is required 수동이에요. 요구 되어진다. 자, by law 법에 의해서. 자, 타이틀 뭐 제목이 13번인데 United States Code. 코드가 여기서 보통 법령 이라는 뜻으로 잘 쓰입니다. 자, 그 다음 we mailed가 또 동사예요. 우리는 우편으로 보냈다 너에게. 자, 우리의 첫 번째 요구를. 그래서 너에게가 방향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 our first request가 직접 목적으로 쓰였죠. 사용식 구조. 자, for cooperation. 코가 함께죠. operation 작동하다. 협력. 협력을 위하여. 왜 이렇게 오늘 잘 안 들어가네요. 협력. 자, with the form enclosed. form은 여기서는 서류. 자, 그 다음 with 목적어 지금 부대 상황에 pp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동봉되어진 채로의 뜻이 여기서 with가 함께라는 뜻보다는. 자, 그러면 초반인데 7월 초반에. 자, 두 번째 copy 복사물인데 of the form 아까 나왔듯이 서류에 실제 주어는 두 번째 복사물이 was sent 수동이죠. sent에 보내졌다. to you 너에게. 자, with my letter. 자, 내 편지와 함께. 자, dated가 앞에 나오는 letter 수식해주는 또 과거분사예요. 날짜가 적혀진의 수동의 뜻이에요. 자, 3월 14일에.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도 되나요? 아, 되겠네요. 자, please. 여기에 주의해야 되겠죠. 자, please. 제발 뭐뭐 해달라. 보통 여기 뒤에가 지금 주제죠. 자, complete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으로 완성. 해라. 완성 아니요 성이죠. 자, one of the 뒤에 되는 one of 뒤에 복수. 이러한 서류들 중에 몇 개 하나를. 자, 그리고 자, 메일도 두 번째 동사 원형의 명령문이에요. 자, 붙여달라. 자, is은 그 서류를 to us 우리에게 right away 즉시. 이게 이 사람의 주제겠죠. 그래서 주제. 그래서 please나 명령문 구조일 때 보통 주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문 주의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만약에 너가 실패한다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을 망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메일로 보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주는 상당어고는 그대로 해석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will not able to 조동사를 두 번 나열할 수 없으니까 will 뒤에 be able to로 바꾼 거죠. 일단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be로 걸었습니다. 자, 또 be able to 뒤에도 동사 원형으로 complete 동사 원형 또 걸었죠. 자,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를 완료하는 것을 완성. 자, survey tabulation 조사 도표.
조사 도표를 도쿄는 1번이고요. 도표를 끝내지 못하는데 자, on schedule은 제 시간에 라는 뜻이겠죠. 자, thank you는 전치사 for요. 고마워요. for 뒤에 명사에 너의 협력에 대하여. 그래서 sincerely J. Thomas Barini.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미친 듯이 적어갖고 농업 관련 보고서 안 보내주면은 뭐 은근히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관련 보고서 제출 독촉.